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랑 케이팝 수업에 어서 오세요.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먼저 잊지 않을게를 볼까요? 잊지 않을게는 우리랑 패턴 9번 안 형용사 동사와 우리랑 패턴 59번 동사 일깨요가 만났네요. 있다의 이세 부정을 뜻하는 지 안과 의지와 약속을 뜻하는 동사 일깨요가 만나서 잊지 않을게가 됩니다. 다음으로 비춰줄게를 봅시다. 비춰줄게는 우리랑 패턴 33번 동사 아 줄까요와 우리랑 패턴 59번 동사 을게요가 만났습니다. 비추다의 비추에 행동을 제안하는 의미의 아주가 만나고 거기에 의지, 약속을 의미하는 을게요가 만났네요. 그래서 비춰줄게가 됩니다. 자, 여기서 우리랑 패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우리랑 패턴 32번 동사 아주세요와 33번 동사 아 줄까요는 둘다 동사 아 주다가 있는 패턴이에요. 동사 아 주다는 주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을 말할 때 써요. 우리랑 패턴 32번 동사 아 주세요는 여기에 세요가 만나서 요청의 의미가 있고 우리랑 패턴 33번 동사 아 줄까요는 아 주에 뭐뭐일까요? 뭐뭐일게요? 하고 만나서 제안의 의미를 가져요. 거기 서 있어줘. 같은 문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해주는 것을 말하고 이제는 내가 널 비춰줄게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?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. 문법 공부는 어렵지만 BOVU의 보고 싶다를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. 오늘 배운 동사 아 주다. 동사 을게요. 꼭 기억하세요. 그럼 다음 수업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!